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I a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을 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59번째 시간으로 참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밥은 왜 먹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해볼까요? 시작.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은. 오늘 우리가 참 양식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밥은 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은 진짜 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먹고 있는 밥, 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밥은 진짜 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밥, 참 양식이 무엇인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많이 찌는 그런 가짜 밥 말고 그냥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그런 가짜 밥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밥, 참된 기쁨을 주는 진짜 밥, 참된 양식을 여러분들 모두가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진짜 밥, 참된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바로 참된 양식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게 참 양식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 먹을 양식, 이 참된 양식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밥은 무슨 맛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은 무슨 맛일까요? 질문하잖아요. 밥은 무슨 맛이에요? 밥맛이에요. 여러분, 밥맛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질문할 땐 대답해도 돼요. 밥맛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한다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아이 밥맛이야 라고 하는 건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야 너 밥맛이다 얘.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봐요. 어떤가. 시작. 야 너 밥맛이다 야.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나 밥맛이지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내가 밥맛이라고 왜?
과연 밥맛이 어떻길래? 저는 좋거든요. 밥맛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맛있는 밥, 우리가 여지껏 먹어봤었던 그 밥, 그 밥도 사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맛들이 뭐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뭐 별의별 맛 다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우유 맛 나요? 초콜릿 먹으면 초콜릿 맛 나죠. 딸기 먹으면 딸기 맛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밥은 그래 밥맛 나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밥은 무슨 맛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 이 밥은 여러 맛 중에 저는 살맛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킨, 이 살맛이 아니라 죽을 맛의 반대가 살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어 쓰는 사람이라 이 살맛 난다 그러면은 이 피부 이 스킨 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고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죽을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아 죽을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죽을 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죽을 맛 아니고 살맛. 아무리 힘들어도 야 살맛 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양식을 먹으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질병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와 살맛 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밥이 저는 진짜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밥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죽을 맛이 아닌 살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살맛을 느낍시다 라고 한번 경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살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지금 인생이 힘들어요? 비자 문제로 힘들어요? 경제 문제로 힘들어요?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요? 진로 때문에 힘들어요? 결혼을 못해서 어려워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야, 이 죽을 맛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살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밥이 어떤 밥인지 참 양식이 어떤 밥인지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갔을 때 그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바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가게 돼요. 직선 코스니까. 그런데 굳이 뺑 돌아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뺑 돌아 올라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인간들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뺑 고생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냥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뺑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함으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의 모든 관점들,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사마리아 한 여인의 구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결국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들은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는 것.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땅에 갔었던 그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갔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라는 것.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갈증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배가 고픈 상황 속에 밥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잠시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간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제자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나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튼 간에 음식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음식 갖고 왔어요,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3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음식 가지러 마을에 갈 때 얘들아 가지마 양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어렵게 힘들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했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은 나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몰라 형제들도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보면 사실상 저는 배가 고프면 많이 울적해요. 배가 고프면 많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배고프면 더 잘 먹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막 배고프면 아 몰라 막 그냥 뭐 찬물에다가 밥에서 김치 하나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너무 고팠는데 그냥 찬밥에다가 김치 먹는 거는 이게 용납이, 제가 간이 좀 부은 남자죠. 용납이 안 돼요. 배고플수록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환경, 이 배경에 이 사건이 제자들도 충분하게 허탈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자들도 남자잖아요. 이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배고프면 짜증나요. 근데 배고픔을 참고 이게 참 예수님 섬기려고 음식 갖고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했는데 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지? 예수님 드세요. 나 먹었다. 이건 또 뭘까? 그러면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누구야?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음식 갖다 드렸어? 예수님 뭐 드셨어요? 갈비 드셨어요? 떡볶이 드셨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음식을 갖다 드렸어? 분명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식사했었던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누가 갖다 줬지? 분명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서론 시작하자마자 결론이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야, 설교가 빨리 끝나겠구나. 신나요? 안 신나요? 반응이 없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 갖다 줬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진짜 양식,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밝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 갖다 줬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장면은 없었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는 그 사이에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만나 대화 나누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왔단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6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6시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플러스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가에 찾아오는 여인이 몇 시에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12시에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때예요. 아침이나, 왜, 너무 뜨거우니까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때가 바로 낮 12시라고 그러면 분명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안 가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물 기르러 갔다라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나 분명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도 또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싫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뭐 우울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죠. 낮 12시에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게 다예요?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오늘 이 여인은 죄악 가운데 힘들어 했거든요. 이 여인은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바로 메시아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부분들은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 지금의 아픈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낼 구원자, 지금의 불행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시면 나를 죄악에서 해방되어주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주고 이 불행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모습을 대화 나눌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자신의 상황을 다 알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 속에 성령이,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했었던 이 여인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자의 반응이에요. 구원자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반응.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가장 뜨거웠었던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나서 물통을 내버려주고, 물통을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요.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달려가요.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오늘 한 영혼이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사로잡혔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양동이를 내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감격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양식을 먹을 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식사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먹은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밥을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밥을 먹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답해줘요.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밥을 먹기 위해 살아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밥 먹어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밥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분명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왜 사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밥은 먹기는 먹지만서도 내가 왜 사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니 우리에게 귀한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밥 먹는 이유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밥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밥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밥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 밥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근데 왜 사는데, 왜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밥은요, 사명의 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어야 될 그 밥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밥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밥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두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문제가 사실 딱 밥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민이 되거든요. 염려가 돼요. 내 미래 어떻게 살까? 그 염려가 다 밥에 대한 거예요. 물론 무슨 밥일까? 짜장일까? 짬뽕일까? 볶음밥일까? 이런 게 아니라 내 염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분들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오니까 근심이 오고 뭔가 어려움이 오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함이란 부분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함인데 그 잘 산다라는 게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밥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라는 것. 이 1차적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먹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를 누릴까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소외당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억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밥 먹는 이유를 모르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아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밥이나 돈이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밥도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도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단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참된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도 수단이에요. 직장이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서 부자 돼야지, 돈 많아야지. 아니, 그 돈 가지고 뭐 하게요?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밥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죠. 분명히 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자 되기 위한 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양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라고 시작. 예,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예, 샌드위치 참 맛있죠. 예, 샌드위치 좋아합니다. 샌드위치의 유래를 아십니까?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이 샌드위치라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랍니다.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밥 먹는 것보다 포카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 놀이하는 거. 그런데 카드 놀이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포카를 너무너무 좋은데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는 아, 이 포카를 스탑하고 밥 먹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포카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그래서 게임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안해낸 게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이제 포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샌드위치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작이 좀 이상하게 되기는 됐지만 이 말은 이 유래는 어찌 보면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샌드위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샌드위치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샌드위치라는 사람은 포카를 하고 싶은데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이 게임이 배고픔 때문에 스탑되는 게 짜증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와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밥이 다 영적인 샌드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들이 다 샌드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한? 우리는 포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밥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물질이 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환경이, 직업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샌드위치가 되어서 나는 샌드위치를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 나의 꿈은 샌드위치가 아니지. 나의 목적은 밥이 아니지. 나의 목적은 돈이 아니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샌드위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샌드위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거든요. 오늘은 미역국이랍니다. 미역국 먹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 밥이 진짜 밥이 아니지.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최소한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건 큰 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양식은 사명의 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직장에 다 파송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들마다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먹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